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퇴근길을 함께하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인입니다. 오늘도 핫한 IT 소식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큰일을 했습니다. 20일 오전 17번째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고 비행 중인 팰콘9 로켓을 재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추진체 재사용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번 착륙 성공이 더 의미 있는 것은 로켓이 해상에 위치한 착륙 지점에 도달할 당시 풍속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큰일에는 스페이스X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맹택시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일 우버는 서울에서 우버택시의 베타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고 목적지는 손님이 타고 난 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골라 태우기도 없습니다. 각종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프로모션 코드를 등록하면 첫 이용객에게는 최대 10,000원 할인, 이후에는 3월 31일까지 20% 상시 할인을 적용합니다. 현재 카카오티 독주 체제의 가맹택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자동차계의 끝판왕, 두둥! 벤츠의 전기차 소식입니다. 벤츠가 메르세데스 EQ의 새로운 컴팩트 순수 전기차 The New EQA를 20일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더 효율적인 전기 트레인과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을 제안해주는 에코 어시스트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를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The New EQA는 250 모델로 우선 출시가 되고요. 1회 완충 시 426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전기 세단 The New EQS도 올해 선보일 계획으로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도할 계획이라는 벤츠! The New EQA 어서 실물로 만나보고 싶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캔맥주 한 캔 사들고 우버 타고 퇴근해야지. 그럼 즐거운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보러 오실 거죠? 안녕!